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 소득의 종류와 기타 소득을 분할 지급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기타 소득. 두 번째,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기타 소득. 세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기타 소득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두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와 골동품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소득의 특징,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한꺼번에 크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권, 슬롯머신 또 한꺼번에 큰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적인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류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는 강사료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원고료,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소득의 공통점을 보면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을 할때 그것이 나중에 해약이나 계약의 위반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받는 사람은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뇌물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셔야 되는데요. 뇌물을 지급을 하실 때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타 소득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분리과세 기타 소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 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기타 소득을 합산을 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합산을 하셔가지고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종합소득세율이 15% 이하인 구간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일괄적으로 15%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1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게 됩니다. 기타 소득 중에서 영업권,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권리금을 분할 지급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을 지급을 하는데 분할로 2017년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급을 하고 2018년에 1억 원을 지급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급을 받는 날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고 그 수입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 사람은 2017년에 1억을 지급을 할때 1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 납부를 하셨겠죠. 근데 소득을 받은 사람이 2018년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때 지급받은 1억뿐만 아니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신고를 하신 경우에 지급을 한 사람이 2018년 5월 이후에 나머지 1억을 지급을 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소득세 규정이 있는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어서 그러니까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은 2018년도 1억 원에 대해서 그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소득을 지급을 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